재영 씨는 좀 아이돌 좋아하나요? 아이돌 예전에 좋아했죠. 어, 예전에 아 예전에 좋아했던 아이돌은 어떤 팀이죠? SES. 어 SES. 너무 예전인데. 시간이 멈췄나요? 시간이 멈췄나요? 규영 씨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복스. 예? 베이비복스요? 그런데 지금 베이비 아니에요. 아니었어. 세상에 나를 씨. 베이비복스 아닌데. 시간이 멈췄나요? 베이비복스가 너무나 오랜만에. 혹시 마마무 좋아하시나요? 어? 아, 그럼요. 마마무나? 마마무 좋아해? 마마무 예, 알죠. 어, 레드벨벳. 알죠. 알아요? 레드벨벳입니다. 아~ 마마무는 왜 얘기한 거예요? 마마무는 왜 얘기한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예. 자, 오늘의 주인공은 레드벨벳. 레드벨벳. 여름하면 또 떠오르는 그룹이고. 짐젤라빔, 짐짐젤라빔. 신곡. 아 이번에 오, 신곡이죠 요번에 신곡. 네. 그리고 빨간 맛을 또 신동엽 씨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 예. 빨간 맛. 오, 다 알아? 중국박스야 뭐야? 이제 파워 연예인이니까. 나나나 빠빠 나나나나나 빠. 어, 규영 씨 좀 바라봐 지금, 주세요. 네, 네. 지금 너무 고개. 규영이랑 재웅이가 이걸 쳐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곡. 아 이번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봐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진짜 봐도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진정 말씀해 주셨어요. 안 넣으면은 삐쳐요. 예. 아, 다 줘야 돼. 호응해 줘야 돼요.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